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웅지웅 화요증의 옹해입니다. 컴프레이커나 첵스초코 등등 보게 되면 철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연 그 철분은 자석에 붙어서 빠질 것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실험을 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뭐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요 저거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준비물을 가져가 보지요. 준비물을 받아랍니다. 그래놀라. 그래놀라. 나이 하트를 받아라. 핫도를 받아라. 그래놀라입니다. 그래놀라. 아, 이거 진짜 사놓고 먹질 않았어. 살 빼야 된다고 사놓고 먹질 않았습니다. 여기 뭐 22년 2월 9일까지인데 안 먹었어. 제가 알기로 이거 두 개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가? 어쨌든 여기 뒤에 보면 성분표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철분이라고 14%나 들어가 있습니다. 철분이 14%나 들어가 있어.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시리얼 그리고 자석 그릇 믹서기. 실험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시리얼 넣고요. 엄청 갈 거예요. 그거를 자석에 갖다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요? 됐죠? 됐죠? 이걸 이제 갈 겁니다, 여러분. 넣고 갈아볼게요. 닫고 가려! 됐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여기 넣어볼게. 조금만 부어가지고. 와, 엄청 곱게 잘 갈렸습니다. A4 용지 위에다가 얘를 부은 다음에 자석으로 문질러보자. 잘 보이지? 이제 테스트 실험 갑니다. 과연 시리얼 속에 있는 철분은 여기 있는 자석에 붙을 것인가? 라디오! 3, 2, 1! 붙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붙었다고 말을 하기가 색깔이 그냥 과자 색깔이야. 아, 물! 오케이. 아, 그래서 물을 말을 한 거였구나. 맛있네. 여기 다시 넣을게요, 여러분. 일단 물 넣겠습니다.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분을 찾아야지 잘 찾아진다고 하네요. 됐겠지? 다시 이제 테스트 해봅니다. 3, 2, 1, 가지요. 안 되는데? 아, 너무 걸쭉하구나. 그러면 자석을 여기 넣어볼게요. 넣어가지고 해보자. 철분이 검은색이니까 닦았을 때 검은색이 나오면 그게 철분이 있지 않을까? 닦아볼게. 흔들어서 닦을게. 없는데? 오! 된다.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얘가 뒤로 올라갈 거예요. 뒤로 올려질 거예요. 잘 봐요. 보여? 보이지? 뒤로 올려지는 거 보이지? 여러분 그러면 확실히 이제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판명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 실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오, 자석 있어. 일단 첫 번째 이제 여기 콜라병에 한번 넣어보고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케이, 넣었죠? 여기 있죠 여러분? 갖다 대봅니다. 3, 2, 1. 안 되는데?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비닐을 부은 다음에 해보자. 됐지? 밑에 엄청 깔려있습니다. 보죠? 꽃송이로님 말이 물 위에다가 시리얼을 끼워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석을 대마라는 거지. 갑니다. 오, 뭐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얘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우와 되네. 근데 이거 자석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나는 자석이 인간인가? 표면 장력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표면 장력 때문이잖아 이거. 와 이거 여러분 사람들 낚아야겠다. 편집자분 이거 사람 좀 낚을게요. 잘 봐요. 대놓고 주작 방송하고 있어. 여러분 이제 본 실험을 갑니다. 진짜 본 실험을 갈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철분을 끌어모아보자. 떼지 말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보자. 지금은 별 반응이 없을지언정 계속 하다보면 모이지 않을까?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 자석을 여기 넣어가지고요 흔들어보자. 계속 흔들면 여기 안에 붙지 않을까? 넣었죠? 넣은 상태에서 계속 굴려 이렇게. 이러면 조금이라도 붙지 않을까? 아 없는 것 같은데 난. 오! 3, 2, 1 시리얼의 철분은 진짜로 존재하고 자석에 붙지요! 망이지요! 지금 이렇게 끝내면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부터 주작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채취해온 철분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주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철분을 붙였고요. 철분을 여기 넣을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서 찾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넣고 과연 여러분 여기 안에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어. 안 돼 나의 고프로 안 돼. 주작 방송했다고 지금 벌 받은 거야. 과연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이거 나와? 우와 아씨 잠시만. 와 진짜 이거 와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은 하나 여기 있는 거 찾는 거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엄청 소량이긴 한데 철분 그 가루를 봤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눈으로 확인은 했는데 코코모라님처럼 그렇게 많은 철분을 구하기는 조금 이건 운이 따라야 됐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엔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하지요. 그럼 여러분 안녕. 이거 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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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